안녕하세요. 김민혁입니다. 저는 조현병 여동생을 둔 가족입니다. 12년 차 정도 된 거네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가족분들께서 겪으셨고 뭐 혹시나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많이 겪었어요. 집에 뭐 동생이 약 먹어라 말라 이런 것들 때문에 약을 털어먹고 이제 담배 핀다고 불 붙여서 집이 홀랑타가지고 일하다가 가보니까 집이 홀랑타가지고 정말 쓰레빠 차림으로 나왔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법적인 문제 돼가지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뭐 경찰서 유리창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뭐 잡혀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입원과 퇴원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반복하고 첫 입원했었을 때 그 짠하게 들어갔었을 때 돌아서면서 그 제가 눈물 흘렸던 부분들 많이 겪으셨던 것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겪었다고 봅니다. 저는 우연하게 저도 이제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쪽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특히나 정신병이 무엇인지 대해서 스스로 계속 찾아보고 갈구하다가 배 교수님과 인연이 돼서 한 10년 전에 대구 올라와서 다시 공부를 하고 대학원 가고 석사 박사를 하고 불과 한 달 전까지는 다른 센터 원장으로 있다가 일반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 조현병 조울증 상담 말고 그런 상담보다는 제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해서 교수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짧은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것들이 가장 뭔가 한 개라도 전달 여기까지 멀리까지 오셨는데 전달이 될까라는 생각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까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초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증상에 대한 이해도 제일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연차가 되면서 겪는 과정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일단 초발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직면해 있는 어떤 증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해도 안 되는데 잘 들어주라고 하고 잘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잘해주긴 하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이라고 하면 유전인자가 생리적으로 어떤 유전인자가 해서 발병하느냐 아니면 뭐 스트레스 때문이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해서 측면에서 물론 약이라는 부분과 신체 부분들은 사실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접근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집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심리학적인 측면, 마음적인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논문이나 봤었을 때 결국은 똑같았어요. 예를 들면 뭐 간이 안 뭐 스트레스를 받는 간이 안 좋으면 이제 간 암에 걸린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지는 뭐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됐었거든요. 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왜 생기는지 이거는 뭐 정신의학적으로 뭔가 전문적인 게 아니고 인간인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분적으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왜 생기는가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거는 당사자가 이렇다라는 거 제가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주로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치가 없다, 의욕이 없다, 뭐 오히려 발병 후에 약간 애가 된 것 같다. 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 뭐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다. 말이 좀 안 통하는 것 같다. 공감을 못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뭐 너무 좀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한 것 같다. 뭐 염치가 없다. 뭐 의지가 약하다. 무감동하다. 뭐 변덕이 심하다.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보소를 하세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가라고 하면 결국에는 정신병, 병이 발병했다라는 것 특히나 조현병, 조울증, 조현병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병 직전에 어떻습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두렵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부? 감정이죠, 감정 정서라고 하잖아요, 정서, 감정 나한테 어릴 때부터 쭉 계속 있었던 뭐 수치심, 뭐 죄책감, 분노, 증오심, 시기심, 공포감, 불안함 전부 다 감정이죠. 너무너무 많이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다른 거에 눈도 돌려보고 하다가 보는데
더 이상은 이제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본능이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겪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어적인 본능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것을 오는 이 감정을 안 느낄래라고 해서 정서라는 기능을 스스로 차단해버려요. 내가 이 꼴 보느니 차라리 내 눈을 찔러가지고 앞이 안 보이면 이 꼴을 보기 안 봐도 될 거잖아 이렇게 결심하는 것처럼 스스로 정서를 느끼는 기능을 차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안 느끼게끔. 물론 기본적인 어떤 정서들은 있어요. 불안하다, 애매모호한 것들, 불안하다, 두렵다, 화가 난다 이것들은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기능이잖아요. 그것만 먹고 사는 아주 1차적인 어떤 생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해야 될 것 빼고 뭔가 애매모호한 것 있잖아요. 자긍심을 느낀다라든지 뭔가 고차원적이고 성인이 돼야지 느끼는 어떤 좀 디테일한 감정들을 느끼는 것들을 마치 초기화시키듯이 닫아버리고 난 아주 기본적인 욕구만 가지고 살래 라고 결심하는 게 발병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 왜 그럴까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포커싱 대인관계가 왜 안 되냐 무엇이 잘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근원에는 정서 기능의 차단이 있어요. 너무너무 각성되죠. 그래서 이제 뭔가 보이고 들리기까지 해요. 우리가 계속 과잉각성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발병 스스로 조현병 조울증도 에너지 측면이죠. 발병을 하면 안 느끼는 거예요.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서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몸, 신체예요. 신체. 신체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듯한 설레임, 꼬리 쭈뼛하게 서는 두려움. 이 앞에 항상 수식어가 신체 반응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정서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각적인 측면도 굉장히 둔해져요. 누군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닮은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애매해지고 뭔가 스스로 느끼는 디테일한 감정이 그냥 좋다 싫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상태로 이제 초기화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약을 누르면 각성된 부분들을 우리가 누르잖아요. 어떤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부분들을 눌러주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음성 증상 당장 눈에 띄는 막 환각들은 사라지지만 뇌 스스로 병 특징적으로 정서를 차단해서 무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의 기능 때문에도 더 무뎌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대인관계와 대물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자판기, 자동차, 핸드폰, 스마트폰이랑 하는 것 중에서 어머니 같은 게 어떤 게 편하세요? 사람과 사람이 편하세요? 어머님은 뭐 어떤 게 편하세요? 사람. 대인관계 매우 좋으신 분이죠. 대인관계 정서적인 부분이 힘들다라고 하면 보통은 내성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기계랑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 언어적인 의미 말고 상대방의 신체 반응, 아픈지 컨디션이 좋은지, 상황, 맥락, 그 다음에 음성의 톤, 표정, 그 다음 그 사람이 내 직장 상사인지 아닌지, 어떤 지위관계, 그 다음에 이 상황의 이해관계, 날씨, 장소, 모든 것을 반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인간한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했었을 때, 이 사람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했는가? 물음표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자판기를 딱 넣었을 때 500을 넣었는데 안 튀어나와. 그러면 나한테 의문 듭니까? 이거 고장났네, 뻥. 바로 그냥 사고를 해버리죠.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것보다 바로 일방적으로 그냥 기계가 고장났거나 그 다음에 화가 난다. 이 자판기가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하죠. 기계는 생명이 없고 감정이 없잖아요. 물건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물건을 사용할 때가 편하지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보다는 대물, 물건과 관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기본적으로 오차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요구를 했었는데 기분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에어컨은 딱 누르면 켜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누르면 꺼져요. 변수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고장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대물관계에서는 불안을 유하지 않아요. 왜? 자판기는 자판기고 에어컨 에어컨이니까 사람은 다 틀려요. 살아온 환경, 뭐 그다음에 배경, 성격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다 그것을 고려해서 관계를 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왜냐면 똑같은 지위잖아요. 사람 대 사람 불안이라는 게 유발되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서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어떤 이해를 못했을 때 어떤 게 생기냐. 병이 있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감정이란 기능을 차단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또래 관계입니다. 신학기가 되어가지고 친구, 이제 본인이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라면 먹으러 갈래? 라고 얘기했었을 때 정서와 앞에 말했던 통합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 말이 뭡니까?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야, 나 너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라면 먹으러 뭐 어떤 행위를 같이 하면서 우리 가까워지자라는 의미예요. 그게 밑에 어떤 통합적인 이해를 했을 때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서가 차단됐었을 때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라면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가 차단됐었을 때 대인 그 상호작용이 왜 안 되느냐? 친구가 와요. 라면 먹을래? 배고프면 나 라면 안 먹을래? 라고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나랑 친해지고 싶지 않구나.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성관계에서 철수 씨 이런 영화 봤어요?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통합적으로 이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봤어요? 문자 그대로 해서 영화 봤나? 안 봤는데요? 끝인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이렇게 느끼죠. 아, 저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의 부분들로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나한테 나랑 뭔가 함께 할래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직장에서 철수야, 직장 상사가 일을 하면서 혹시 커터칼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커터칼이 있나 없나 주변을 살펴요. 커터칼이 없어요. 커터칼 없는데요. 끝인 거예요. 직장 상사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죠. 내가 커터칼이 필요하니까 직장 부하는 거면서 내가 니한테 월급을 주니까 좀 구해서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터칼을 좀 구해오든지 사오든지 찾아서 내 앞에 데려가란 말인데 그게 안 되고 없는데요 하니까 이게 뭐예요? 답답한 거죠. 잘리는 거예요. 가족관계에서 엄마가 지나가다가 막 방이 어지럽고 막 휴지가 막 떨어져 있어요. 철수야 저 휴지 좀 주워. 휴지를 탁 치워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엄마가 버럭하면서 화나는 거야. 내가 언제 너보고 그 휴지를 지워라 했니? 이렇게 어지럽고 여러 가지가 떨어져 있잖아. 난 너보고 청소를 하라는 말이었어. 그 여러 가지 휴지 중에 한 개 주면 끝이니?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 정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합적으로 이해를 했었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만 정서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조금 되세요? 어떤지? 자, 그러면 망상,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현실 세계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 안의 세계예요. 이것을 뭐 망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 안이라고 하고 우리는 환상 세계라고 하기도 해요. 환상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 특징이냐? 차이를 없애는 거예요. 대인관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이 유발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발병을 하고 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망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개개인의 차별성을 다 없애갖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애라고 하는 거를 라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도 결국에는 물건처럼 만들어요. 변수가 없어. 내가 동전을 넣으면 탁 튀어나오듯이 인간이란 존재도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망상 속, 내 환상 속 안에서는 내가 정해진 대로 딱 하면 딱 튀어나와야 돼라는 아주 노멀한 형태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왜? 불안을, 변수가 없으니까. 난 대인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하지? 대인관계도 안 되고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힘드니까. 그래서 발병이라는 것을 하고 난 이후 나의 환상 세계 망상 속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은 물건과 같은 변수가 없는 감정이 없는 그런 대상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환상세계 안에서는 결국에는 뭐냐?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망상 속에서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이 망상이라는 드라마, 세상, 뭐 이야기, 그 다음에 영화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사람 단 나 하나예요. 한 명. 나머지는 사람이 나오지만 마치 연극, 영화 속의 배역이에요. 내가 감독인데 배역을 주면 내가 정해진 대본대로 해야 되는 어떤 배역에 불과할 뿐이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짜여진 대로 행동하게끔 만들어진 어떤 한 배역에 불과해요. 왜? 모든 것을 내가 통제를 해야 되니까. 변수가 있고 현실 세상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변수들과 상황들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 세상, 내 환상 세상 안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편해요.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망상 속이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있는 어떤 현실 세상은 그게 안 되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마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F 영화 보면 몸에 이제 영양 성분을 뽑아들고 타임캡슐 안에 들어가가지고 몸은 자고 상상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아바타로 사는 이런 세상이라면 100년 뒤, 1000년 뒤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현병에 발병하고 정신세계 안에서만 살아도 육체는 그냥 자동으로 유지가 되니까 현실 세상에 안 나와도 살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2021년, 2022년의 지금 세상은 정신은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상상 속으로, 망상 속으로 숨어서 들어갔겠지만 신체, 몸은 현실에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것들이 생겨요. 뭐냐? 두 세상을 사는 거예요. 환상적인 세상, 내 마음속 망상 세상과 현실 세상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게 어떤 게 생기나요? 내가 지금 베이스로 삼고 있는 발병 상태에 있다, 증상이 나타난다는 건 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삼고 있는 세상은 환상 세상인데 먹기 위해서 또 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몸이 있는 세상은 현실이라고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들이 뭐냐? 혼란스럽죠. 헷갈리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또 상상 속으로 숨기도 하고 강박적인 게 생기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상상 속에서 베이스로 살면서 현실에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갑자기 난 미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 말도 못 알아듣고 되게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랑 영어랑 틀리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마치 단어처럼 띄엄띄엄 할 것이고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당사자들, 이 환자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피해자 역할에 있어요. 모든 것은 내가 작가이고 아까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작가이고 영화감독이고 신인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가 틀릴 일이 절대로 없어요. 배역을 줬는데 내가 분명히 아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어라고 얘기한 거는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의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전에는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렇게 했었다면 증상성이 있는 세상에서는 난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남 탓인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 아까 설명했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나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이냐?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것은 여러저러 상황들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랬어. 나는 잘못 없어. 그 죄책감을 느낀다면 또 감정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피해자 구도에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어요. 왜? 나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는 절대 틀린 게 없어요. 물건이고 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틀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피해자 구도에 있어요. 탓을 한다는 것은 내가 힘드니까 엄마 미안하니까 내 혼자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나 혼자서는 소화를 못 해내는 것 같아. 난 이 스트레스 미안하지만
엄마가 어릴 때 나 똥 싸면 갈아줬듯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한테 내가 뱉어낼 테니까 어떻게 꼬투리 하나 딱 잡아가지고 엄마 탓이야 라고 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엄마 때문에 나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힘든 거 엄마한테 쏟아낼게 화도 내고 막 탓도 하고 하지만 사실 진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마치 어린아기에서 기저귀를 혼자서 못 가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고통들을 엄마가 대신 좀 해결해서 좋은 상태로 만들어줘 한 번만 받아내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었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없어요 상상과 망상과 망상들이 연결돼가지고 막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서 엄마를 공격해 결국엔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나 소화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 소화시켜줘 미안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토해낼게 미안하기 때문에 꼬투리 잡아서 토해낼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했었을 때 아, 또 한번 해대려고 하는 거구나 소화가 안 되는구나 체했구나 내가 또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안 하고 내가 잘 받아줄게 담아줄게 뽀송뽀송한 기저귀 갈들이 상태로 만들어줄게 이런 어떤 베이스를 가지면서 잘 들어주고 받아내줘야지 그래야 내가 안 힘들다고요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틀렸는가? 없어요 불안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500원짜리 넣었을 때 에어컨이 버튼 눌렀었을 때 기분 나빠할까? 필요 없죠 에어컨이 동작이 안 되면 무조건 에어컨은 잘못된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물건을 할 때 생할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이고 저기는 무조건 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의견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지만 베이스가 상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이분법적으로 해요 내 생각과 옳으면 그것은 선이고 좋은 것이고 맞는 것이고 나랑 틀리면 그건 무조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가 죄책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서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난 잘못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죠 나랑 틀리면 무조건 상대방은 사람은 마치 물건처럼 저게 고장난 거라고 자동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편하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난 내 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관계에 머무르기 결국에는 어떠냐 사람을 도구화시켜요 도구화 마치 아이들이 생각을 할 때 난 이래 저래 라고 하고 상상 속에서 내가 감독이 되면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존재한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 스태프들은 정해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가 아니고 마치 역할과 배역처럼 나는 머리고 내 손발이 되어주는 사람은 마치 도구다 그 누구냐 엄마 아버지 가족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쓰기 위해서 마우스가 필요하면 이 마우스는 나의 어떤 클릭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마치 사람을 도구화된 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의존관계가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다 붙는다든지 내가 안 되는 거 엄마한테 요구한다 해달라고 한다든지 정서적인 것들을 나한테 계속 충족시켜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의존적인 부분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만의 세상에 살기 결심했다 발병을 했다 정서기능을 차단했다라는 것은 혼자 살려고 하면 혼자 살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면 사람과 관계를 하면 아 맞다 틀리다고 할 텐데 혼자고 있었으면 생각을 해야 되죠 혼자서 살려고 마치 생각이 망상인 것처럼 상상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사는 세상에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물어볼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나를 시기하는구나 전혀 현실적인 근거가 없죠 하지만 그냥 이유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환각들이 있죠 환청들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어떤 이유의 근거를 현실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내 상상 속에서 뽑아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서가 차단되면 아까 교수님께서 생각이 되게 많아진다고 했죠 자동으로 우리가 통합적으로 상황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아, 저 표정이 이런 거 보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아, 화가 나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동으로 캐치하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수많은 변수들을 머리에 떠올려야 돼. 이건가? 저건가? 나한테 화가 났나?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들로만 어떤 변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것들, 상황 맥락들을 통합적으로 못하니까, 자동으로 안 되니까 수동으로 그 많은 변수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그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는 정서가 차단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도 사고로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너무 복잡해지면 우리가 기계가 가부화가 되면 퓨즈가 나가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텅 빈 상태, 기계가 탁 꺼진 상태, 멍한 상태로 있는 것이 생각 없음이라고 하거든요.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기간도 있는 거죠.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까 어떨 때는 또 멍하게 있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또 다섯 번째, 동기가 결여돼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뭔가를 시키고 뭐 해보고 싶어 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난 그거 안 할래, 못하겠어 라고 하고 포기를 하거나 잘 안 돼요. 학교를 간다다 자퇴를 하기도 하고 뭐 배워보겠다고 하다가 3일 정도 나갔다가 안 되기도, 그만두기도 해요. 왜? 동기라는 것은 정서, 두고 봐. 내가 언젠간 한번 보여주겠어. 네가 이렇게 나를 무시해? 나한테 이런 수치심과 모멸감을 줘?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정서라는 것들이 기반이 돼서 동기가 유지가 돼요. 계속 쭉 내가 언젠가는 기필코 보여주겠다. 정서가 차단돼 있어요. 그럼 충동으로, 아, 나 인정받고 싶어, 뭐 해야 되겠어, 충동이 올라왔는데 충동 금방 훅 꺼지거든요. 배고픈 충동이라고 하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 충동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아, 어제까지 했었던 하고 싶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정서가 쭉 유지가 안 되니까 충동들이 올라오고 그 충동에 기반한 욕구들은 금방 사그라들어버리고 또 금방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증상이라는 것을 초발 환자 부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이건 이상해,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의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이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전날에 외박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랑 논다고, 친구 집에서. 그래서 아내가 얘기해요. 좋았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좋았어?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언어죠, 언어, 말.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죠. 좋았어? 라고 했을 때 어머니 뭐가 느껴지,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화가 났다는 말이죠. 화났어. 나 마음에, 네가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야. 그리고 나 어제 외로웠어.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뭐 어떤 욕구가 있어요? 같이 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지만 친밀함의 욕구가 있는 것이고, 외롭지 않은 욕구가 있는 것이고, 뭔가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고, 너랑 있는 게 친구들이랑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라고 하는 어떤 인정의 욕구도 있는 것이고, 밑에는 기반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감정이 차단됐기 때문에 욕구라는 것을 언어로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는 말로 하죠. 보통 그냥 대놓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삥 둘러서 얘기한다고요. 좋았어? 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구를 칭얼거림으로 얘기하죠. 그 밑에는 뭐냐? 내가 갖고 싶은 걸 사달라고, 아니면 싫다라는 거. 그다음 엄마가 해주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울든지 칭얼거림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을 해요.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감정이나 욕구를 스스로 지금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일단 꺼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들이 잘 안 돼요. 대신에 새로 만든 기능이 뭐예요? 망상과 환각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그 망상과 환각, 증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표현하는, 마치 일반 사람들한테 말, 언어,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칭얼과 울음과 같은 내 욕구, 내 지금 내 상황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상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말과 입 같은 것이죠. 근데 내가 좋았어? 라고 물어보고 싶고, 나 지금 기분 나빠, 화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입을 팍 털어 막아요.
약으로 시끄러워. 그런 거는 이상한 거고 증상이니까 무시해야 돼. 입을 맞으면 어떡해. 나 화가 났는데 입을 탁 틀어막아요. 그런 거 하지 마. 화가 났는데 막 남편 때문에 화가 났는데 약을 먹어가지고 화난 감정을 누그러뜨려요. 그럼 그게 뭔가가 해결이 된 것일까요? 순간적으로 도움은 되겠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지 마. 입 닫아. 입을 틀어막았어. 혀를 뽑아버렸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 못하고 안에 또 여전히 계속 뭔가가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증상이라는 건 없애야 될 것이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말 대신에 새로 나아진 내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모든 단서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고 다시 내가 증상 말고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나 근거나 단서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뭔가 얘기했을 때 잘했다 못했다 그건 이상한 거야 틀렸어라고 그걸 단정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가족의 목표는 자녀를 그다음 가족을 아픈 사람을 돕고 다시 이전처럼 내가 기대했던 사회적인 수준으로 아니면 스스로 지금은 행복해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던 어떤 고통보단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증상에 대한 것들을 잘 듣고 그것을 끄집어내주고 다 와해된 상태로 이상한 상태로 마치 꿈처럼 이게 뭐지? 어떤 의미일까? 해석을 해야 되는 돼지 꿈, 행운, 누군가를 죽였다 꿈에서 그렇지 누군가 죽었었다 그 꿈은 내가 평소에 지금 되게 압박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든 것을 찔러 없앤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맞서는 거구나라는 어떤 꿈 해몽을 하듯이 증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치료의 핵심들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신의 아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 말하지 마. 그건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와해된 상태로 논리적인 근거가 없고 현실적인 어떤 것이 없는 상태로 얘기를 한다. 하지만 내 자녀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감정을 본인은 잘 못 느껴서 증상의 형태로 와해된 언어의 형태로 나왔지만 그 밑에는 뭐냐?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노력하고 힘쓰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어서 그래서 나는 망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라는 부처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만들고 부수고 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결심이 됐기 때문에 이상한 형태의 신이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는 뭐냐? 화도 나고 슬픔도 느끼고 처음에 그렇겠죠. 뭔가 안 됐으니까. 그 밑에는 뭐냐면 내가 현실에서는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대인관계도 안 되고 자격증도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슬픔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지 하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감정이 있었어요. 그 밑에. 그럼 뭐냐? 그 밑에 있는 욕구. 난 잘 되고 싶고 나도 멋진 사람이고 싶어. 나도 대단한 사람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는 밑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되냐? 신이 어쩌고 저쩌고 난 하는 예수님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가 아니고 와 맞아 너 대단하구나. 너 진짜 멋지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넌 넘다른 사람인 것 같아. 넌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와 멋지다. 전능감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나 화났어 라고 하면 진짜 많이 화났거든. 화내버려 라고 하면 감정은 어때요? 처리가 나오면 쑥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욕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의 반응들이 있으면 이 감정들에 대해서도 해소가 되는 것이고 감정이 해소가 되면 말 대신에 나왔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쑥 떨어져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한 달이 갈 거, 잘 들어주면 일주일이 가고 좀 더 이제 아까 어머님 기록을 했었죠. 자녀들이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것을 적어놓고 분석하고 이게 뭐지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알려고 애쓰고 이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더라. 상담받으러 갔더니 이런 것들은 이런 욕구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괜찮다라고 하더라 라고 실제로 해보면 그냥 있었을 때 한 달, 잘 들었을 때 3, 4일, 일주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알고 감정과 욕구를 기반해서 파악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줬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3시간 만에 증상이 떨어진다고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 패턴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고 정서가 무엇일까, 욕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CCTV로 나를 감시한다. 내가 읽히고 있다. SNS에서 나를 다 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다 읽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흔하게 많죠. 결국에는 뭐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읽어서 나를 다 파악해서 내가 일거수 일투족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두려워서 난 죽을지도 몰라. 공포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우면 어때요? 애들이 두려우면 어떡해요? 엄마 손 딱 잡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누군가 더 강한 사람한테 의존하고 싶고 또 막 복수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친밀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떡해요? CCTV 그런 거 없어. 말도 안 돼. 네 망상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망상을 없애거나 좀 더 긍정적인 망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니야. 네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그 망상은 점점 커져가지고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진다고요. 뭐 그거 어떻게 없애냐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우리 CCTV 다 알아볼까? 와, 그런 것 같아. 우리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말도 안 되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시켜봐야 된다고요. CCTV도 달아보고 전파 탐지기도 달고 해보고 올라가서 우리 같이 따지자. 쪽팔리지만 우리 같이 따지자. 미리 얘기해 놓은 거죠. 우리 아이가 좀 힘드니까. 이런 얘기해도 이해해달라. 얘기 미리 얘기해놓고 같이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왜 CCTV를 따랐냐고 부모님 손잡고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강한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다? 애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안정감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나를 보호해주고 나한테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난 혼자가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망상들은 점차 진행이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견딜 수 있거나 사라지거나 다른 망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망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성폭행, 성추행 당했어. 나 이런 피해를 입었어. 나 왕따를 당했어. 수치스럽고 난 그런 사람인 것을 부인하고 싶고 너무 복수하고 싶고 혐오스럽다라는 어떤 밑에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꼼꼼히 따지고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맥락을 우리가 언어를 몰라도 표정이나 상황들을 보면 감정을 캐치할 수 있잖아요. 좋았어? 뭐야? 표정이라든지 톤을 보면 저 화가 났구나. 나는 느낌은 부모님들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언어와 증상이라 이상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말이 어떤 감정이 있는가. 결국 이 말을 하는 감정과 그 밑에 욕구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처음에 안 되면 적어야 되는 거예요. 탐색을 해보고. 뭐예요? 수치스럽고 부인하고 힘들었고 복수하고 싶고 혐오스럽고 그런 인간의 나쁜 사람들은 혐오스럽고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나는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한 게 당연해. 난 그래서 복수한 게 돼도 괜찮아. 그래서 난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들은 당연한 거고 정당한 거야. 난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겼고 여자들한테 성의죠. 어떤 당위성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상상해서 만들었던 현실의 왕따를 직접 겪었든 상관없이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당연해라고 하는 당위성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해.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먹고 싶니? 넌 피해자야.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넌 세상에 누구보다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그 피해신과 그 고통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봐요. 똑같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상상을 해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에너지고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든 가짜든 뭔가 꼽혔다는 건 시원하게 풀려내야 되는 거죠. 방출을 하고 얘기를 듣고 누군가한테 호소하고 해야지 그게 풀린단 말이에요. 뭐 유명 연예인과 나는 그냥 관계가 있어. 유명 연예인과 결혼하기로 했어. 이것도 뭡니까? 나는 뭔가 나는 절망스러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것을 부정하고 싶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고 누구한테 존경받고 싶고 이런 욕구들과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연예인이 김태희가 비가 아니면 뭐 장동건이 너랑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이게 아닌 거죠. 진짜? 그래? 어떻게 만나게 됐어? 어떻게 하게 됐는데?
연락은 어떻게 해? 팬들한테 시기받는 건 어떻게 해?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 엄마가 좀 도와줄까? 엄마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싶은데 와 우리 사위가 장동건이 되면 나 너무너무 좋겠다. 아,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할 거는 뭐고 네가 할 건 뭐냐? 우리 같이 논해보자. 계획표를 세워보고 찾아갈 때 맛있는 걸 먹이고 표를 대신 끊어주고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면 갔는데 실망하고 오겠죠. 기다리다가 너무 낙담하면 괜찮아. 그건 네 탓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또 다른 걸 해보자. 하다가 보면 안 되면 어떡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망상 없애버려. 그리고 다른 걸로 다른 망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살이 쪄 있으니까 지금 나한테 약간 마음이 떨어지려고 하나. 안 되겠다. 다시 이뻐져야겠다. 나 운동할래 엄마. 그렇지 그거야. 내가 봐도 그거 맞는 것 같아. 살 빼고 좀 더 이뻐지고 하면 장동훈이 분명히 너랑 결혼할 것 같아. 우리 한번 해보자. 같이 운동할까? 운동하는 거야. 살 빠지는 거죠. 그 망상이 꼽히면 운동하는 거예요. 제발 좀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해라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본인이 거기 꼽히면 필라테스 끊어달라. 나 운동해야겠어. 같이 하자. 그건 긍정적인 망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망상 아니면 그 망상이 사라지든가 되게 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망상이나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아니야. 틀렸어. 증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을 아까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물건이고 나는 전지전 다 옳은 사람인데 나보고 틀렸다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엄마 나빠. 나는 무조건 옳은데 왜 나보고 틀렸다 하지? 엄마 나쁜 사람.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요. 무조건 맞아. 어떻게 할까? 현실적인 맥락과 상황을 그걸 따지지 않는 거죠. 이 증상 속에 있는 단어와 증거와 어떤 내가 왜 이런 게 하는 것들을 어떤 와해된 형태로 단어로 둥둥 떠다니지만 이것의 단서가 무엇일까? 이 밑에 있는 감정이 무엇일까? 어떤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 도와주면 이 아이가 좋아줄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단서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점점 더 망상에서 오늘 하루는 5시간 얘기하다 하면 잘 들어주고 욕구 반영해주고 하다 보면 그 망상이 4시간으로 줄고 3시간으로 줄고 엄마 그런데 배가 고파. 아 맞다. 이번 주 일요일 교회 가기로 했지. 아 교회 가면 이 친구 만나야겠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점점 하고 망상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바랬던 거잖아요. 증상이라는 것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언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고 아까 분석을 하고 평가하지 않고 모든 게 사실이라고 했었을 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한 달이든 두 달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 일이 흘러내버리면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받고 큰 사고가 있었을 때 그게 빠져있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듯이 망상도 똑같아요. 스스로 내 내면 속에서 상처를 받았든 밖에 실제 있었던 그런과 상관없이 일과 에너지라는 것을 진행시키고 감정을 해소하고 하면 풀어져나야 된다는 거죠. 풀어져나는 게 뭐예요? 점점 더 이상한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근거도 있고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했었던 언어의 형태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생각을 고려하고 그게 치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의 저 강의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결국에는 뭐 망상반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현실적인 내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방법론으로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제대로 된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면 근데 내가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겁니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답이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다라는 것을 제가 겪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다른 누군가 겪고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고 교수님이 겪고 했던 것들을 하면 나는 돈이라는 것을 지불하지만 그 고통과 시간이라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10년 만에 아 그게 그거였구나.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 10년 기간에 자녀 예를 들면 21살이었는데 서른 몇 살이 됐어요. 중요한 시기와 기회들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약을 먹여봤다, 약을 끊었다가 뭐 해봤다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연차가 되면서 겪는 것들을 시행착오를 줄이면 줄일수록 자녀가 좀더 라이브하고 선순환으로 들어서고 악순환으로 들어서지 않아요. 하, 이게 아니었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됐구나. 후회한들 15년이 지났어요.
그럼 자녀는 20대 초반에서 마흔이 돼 있어요. 2년, 3년 만에 시행착오를 했었으면 취직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그것을 마흔에 알았고 마흔이 돼 20년 만에 알았기 때문에 자녀는 그 시간들을 그냥 다 날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